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생태계 교란종인 바로 미국가재를 제가 오늘 퇴치하러 왔습니다. 이 미국가재를 잡아다가 여러분들 바로 빙수님 알죠? 수빙수님에게 오늘 선물을 한번 해주려고 싸그리 잡아다가 한번 가져다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고, 와, 물가 근처에서 또 놀려니까 아주 마음이 설레요, 설레. 야, 이게 우리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데가 있네. 자, 여러분, 드디어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물잠자리 친구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딱 봐도 이런 곳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야, 저기 있네. 와, 있다. 야, 도망갔어.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가재들이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활성도가 엄청 올라가서 엄청 빠릅니다. 야, 지금 몇 마리는 봤는데 너무 빠르네. 무튼 그래도 뭐 사전 답사김에 낮에도 한 몇 마리 잡아볼라 했는데 지금 맨손으로 한번 잡으려고 왔거든요. 야간에 이거 모든 것을 종결을 해야 겠구만. 자, 이렇게 물이 좀 잔잔한 곳에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통은 원래 야행성이어서 야간에 많이 나옵니다. 미끼랑 등등 해서 시작해야겠구만. 야,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몰려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여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발을 한번 던지러 왔거든요. 통발 설치하기 전에 한번 돌 들쳐봤거든요. 근데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네, 보시는 것처럼 얘가 활성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돌 들쳐서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무튼 이게 미국가재, 아, 아직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이게 또 방수여가지고 여기다 쭉 여기다 모아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그래도 치트키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쇼미더 치킨, 머니 아니고 치킨. 요거 이제 새우망인데 여기다가 닭다리 하나, 아니 총대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가 수심이 깊지는 않은데 약간 무릎까지 오는 곳이에요. 지금 악어랑 아나콘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비주얼이 오빠 아마존 같죠? 여기에다가 요거 바로 이렇게 넣어놓고 갈게요. 돌멩이 좀 넣어야겠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제 생각에 이제 밤에 왔을 때 확인이 될 겁니다. 비도 안 올 거고 해가지고 잔잔하이. 물은 많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총발 살짝 믿을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통발 설치한 지 한 3, 4시간 지났는데 이제 야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미국가재들이 이제 활동을 할 겁니다. 아우, 너무 기대되는데요. 퇴치할 생각에 너무 두근두근. 아, 여기 바로 나와 있죠, 여러분. 야, 여기 미국가재 보이십니까? 바로 잡을게요. 와, 어디 갔어? 와, 놓칠 뻔했다. 후차, 잡았다. 나이스. 야, 여기 있다. 야, 발견했어요. 야, 왜 이렇게 크냐. 빙수님이 좋아하시겠다. 야, 우와. 암컷으로 추정되는 친구인데 진짜 정말 큽니다. 와, 미쳤다. 뭐야 이거. 우와, 미쳤다. 거의 화이트 클라키가 되는데요. 지금 레드 클라키를 누가 잡아다가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새가 먹으려고 잡아 올려놨다가 더워서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새똥 있죠? 야, 이제 통발 던진 거 확인하러 갑니다. 거의 닭 한 마리를 그대로 넣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여기 지금 물고기 치어들 보이죠? 뭐 버들치랑 뭐 다른 민물고기들. 지금 알게 모르게 그래도 꽤 많이 잡았어요. 맨손 채집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얘네가 활동성이 빨라져도 가젠 가재더라고요. 느려요. 야, 여기 있다. 그대로 있네. 자, 여러분들 바로 한번, 진짜 그냥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느낌 정글이야. 자, 여기 있습니다. 닭 그대로 있네. 제발 안 잡혔으면 또 던지고 아침에 와야지. 개봉 박두. 있긴 있다. 몇 마리야 이거? 별로 없네. 세 마리. 자, 우선은 이야, 꺼냈는데 아, 야, 왜 이렇게 세, 얘.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꽤 많이 잡았는데 안 보이네. 자, 이제 통발, 믿는 통발이 지금 세 마리밖에 못 잡아가지고 좀 위치를 좀 바꾼 다음에 저 안쪽으로 넣을게요. 저쪽에서 많이 잡았었거든요. 저 안쪽으로 바꾸고 맨손 채집으로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발 위치는 여기입니다. 저걸 찾아야 돼요, 아침에.
자, 수중 높이가 전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무릎? 되게 많이 안 높았거든요. 지금 흙탕물이고 해서 여기 맨손 채집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좀 옮겨보도록 하고. 그래도 여기서 열 몇 마리 잡았네 벌써. 와, 여러분들 얘 블루길 같거든요. 여러분 얘도 한번 잡아볼게요. 블루길이 여기 있네 그냥. 잡았다. 아, 이거 블루길 맞네. 와, 물고기 갈견인가? 크네. 여기 아래에 숨었거든요, 한 마리가. 아, 여기 있다. 나이스. 잡았다. 잡았어? 야, 진짜 많다. 이거 많이 잡아서 김수님 이제 나중에 뭐 해드실지는 몰라요. 원래는 사실은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이 손맛을 같이 느끼려고 했는데 김수님이 아파요. 이거 듣고 건강해지시라고 제가 많이 잡겠습니다, 여러분. 얼마큼이야? 열대 마리 되지? 잘 안 보여서 여러분 답답하시겠다. 열대 마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네. 저희 지금 상류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류로 옮겨가는 도중에, 야, 이 녀석 걸어가고 있네. 사슴벌린 줄 알았어요. 잡았다. 요 녀석 찾았다. 야, 그 숨어버리네. 제가 일부러 이거 미끼 달아놓고 돌로 눌러놨거든요. 상류 갔다가 못 잡고 왔는데. 나이스! 너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야, 좋아요. 야, 불빛 비치는 거 바로 도망가는 거 보소. 제가 천천히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아, 천천히 잡다가 놓칠 수도 있어. 야, 와, 엄청 빨라, 총알. 보셨죠, 여러분? 이게 맨손이라서 좀 힘들어. 끝까지. 오케이, 형이 잡아도 돼. 오케이. 잡았다. 자, 여러분들 블루길 나타났습니다. 블루길 아까 놓친 아이 같은데 제가 이번에 한번 잡아볼게요. 아, 잡았다. 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 블루길을 잡았습니다. 미국까지 잡으면서 종종 보이네요. 아, 야간이라 좀 눈길이 어두운가 봅니다. 나한테도 잡히다니, 멍청한 녀석. 잡았어. 야, 미국 가재가 이제 꼬리 부분이 상당히 맛있긴 한데 좀 안타까운 점은 뻘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이실 때 해감 잘 하시고 칫솔로 빡빡빡 잘하고 소독해가지고 팔팔 끓여서 먹어야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재 패스트라고 해서 그런 바이러스균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무튼 여러분들 그런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가재 트랩 통발 마지막으로 설치하러 왔습니다. 이거 걷고 이제 집에 갈 거고, 그래도 20마리는 잡았으니까 그거 빙수님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서 더 나오면 더 좋고요. 자, 이제 걷어볼게요. 제발 하느님 아버지. 뭐야, 호기발 있네. 자, 우선 잡아왔는데요. 지금 숙소 왔고요. 이 친구들 바로 얼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살아있는 상태로는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얼릴 겁니다. 와, 이거 고프로 여기 있었네. 없어졌나 했는데. 지금 그래도 오늘 맨손으로 잡은 거 치고는 그래도 꽤 좋은 수확이에요. 아까 통발에는 3마리밖에 안 들어있었고, 맨손으로 했습니다. 이 친구 뭐야, 벌써 죽었어? 뭐야? 그리고 블루길을 제가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선 이 친구들을 바로 냉동을 할 건데 지금 보면요 어마무시하죠. 진짜 물이 엄청 아픕니다, 진짜로. 우선은 바로 냉동식 직행하자. 자, 그래도 나름 청결하게 가야 되니까 씻어서 얼릴게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 무한 반복. 대략 20마리 초반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꽝꽝 얼려서 신선하게 가져갈게요. 저 열심히 잡았으니까 먹고 빙수님한테 갈게요, 빙구님들. 여러분 도착했거든요. 여기 빙수님 집이에요, 여러분. 직송 배달. 들린다. 안에서 들린다. 여보세요? 와, 열어주세요. 배송 왔어요, 배송. 빙수님! 요거. 이거요? 지금 다 잡으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잡아왔어요. 미국에서 잡아왔다고요? 아니야. 백신 맞으셨다. 아니, 한국에서 잡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 고생하셨어요. 저는 바로 갈게요, 그냥. 예? 네? 아니, 저는 시원한 쪽이에요.
아, 김수님, 제가 이거 잡아온 건데 한번 오픈. 기기, 오픈 기기. 오픈 기기. 오픈.